속도샵 실현시켜주시고. 보도샵 실행됐나요? 파일이 오픈. 아, 여러분, 저기. 오늘 마지막에 추룩 페인트 살짝 했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추룩 페인트는 X와 Y를 따로따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숙제로 시청을 좀해 오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트루 페인트 검색하면 1순위, 2순위로 나오는 애가 있거든요, 여러분. 트루 페인트 이렇게 검색하면 요거 두개 한번 시청을 좀 해보세요. 아주 자주 쓰진 않지만 알고 계시면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따로 시간을 내기가 좀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습득하시기 스킬을 알겠죠? 네, 일일이 루비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기가 조금 시간이 그래서 요거랑 안 되면 이걸 하러 맨 처음에 나온 요거라도 한번 쑥 보시고 아 그렇구나 일단 알고라도 넘어가게끔 해오시면 좋겠어요. 얘까지 보면 더 좋고 얘까지 보면 더 좋고 배터로 요거 나중에 한번 해볼 거예요. 요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아 그렇구나 나중에 해볼 거예요. 저거는 이건 나중에 한번 해볼 거고 시청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 어제 여기 손 갈라짐까지 했던 것 같고요. 표지판 손 갈라짐 됐고 29일차 불타는 황선 이제 저희가 효과 5종 세트를 배우는데요. 효과 5종 세트를 배우는데 불불 그다음에 불 그리고 빛 그리고 물 유리 마지막 얼음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얼음 이렇게 5종 세트 기억하셔야 돼요. 불, 빛, 물, 유리, 얼음 알겠죠? 네 아니요 지금부터 배우는 게 그렇다고요.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네. 29일차 불타는 글자 파이야. 오늘 불 효과에 대해서 하는데 불 효과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작품 만들면서 벽난로라든가 실내에 꾸며져 있는 어떤 장작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할때 자주 포토샵에서 리터칭을 해요. 맥스에서 물론 나타낼 수 있지만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렌더링이 막 2시간씩 더 늘어나요. 그거 하나 때문에. 포토샵에서 하면 5분이면 되는 게 2시간이 늘어나고 3시간이 늘어나고 그래서 포토샵에서 이런 불 효과 정도는 나타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자, 요거 한번 열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29일차 파이어 3번 오픈업 준비됐나요? 네. 오늘 이 불 효과는 필기를 먼저 하시는 게 좋으니까 필기를 먼저 하고 5분 드립니다. 빨리 치세요. 오늘 이 불 효과는 좀 중요해요. 잊으시면 안 되는. 아이고.
그거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처음에 이 그레이스케일 모드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그레이스케일 모드와 인덱스 모드와 컬러 테이블 이것이 세 개가 세트입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그레이스케일 모드 얘를 인덱스로 바꿔서 컬러 테이블의 블랙바디 여기가 핵심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새 도화지를 만들 때 보면 무슨 모드로 시작하죠? 여기가 여러분 RGB 모드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RGB 모드라는 건 레드, 그린, 블루로 어떠한 색깔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빛의 삼원색 레드, 그린, 블루 어떠한 색깔도 표현할 수 있는 상태죠. 맞습니까? 설명에 질문에 대답만 잘하세요. 지금은 따라하는 거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 모드를 여기서 변경을 하면 이 모드를 예를 들어 RGB가 아니라 인덱스 컬러 모드로 했다거나 그레이스케일 모드로 했다거나 어쨌든 그레이스케일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 색깔이 뭘로 변했죠? 예, 그레이스케일로 시작을 해볼게요. 파일에 제가 시작을 눌러서 그레이스케일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레이스케일 이렇게 시작해서 아무리 내가 여기다가 빨간색을 선택해도 무슨 색으로 나와요? 흰색으로 나오죠? 왜요? 그레이가 뭐예요? 그레이가 뭐예요? 네, 그레이스케일 모드라는 건 무조건 회색조로만 표현된다는 거예요. 검은색, 흰색, 회색밖에 없다는 얘기죠. 컬러는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두 개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내가 이렇게 그레이스케일 모드에서 그레이스케일 모드에서 색칠해 놓은 얘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RGB 모드에서 시작해서 얘하고 두 개가 똑같지만 이게 불타는 효과가 되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 모드를 인덱스로 바꿔라. 인덱스로 변경. 얘도 똑같이 인덱스로 변경. 인덱스라는 거는 정해진 뭔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덱스라는 건 딱 정해진 틀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틀. 컬러 테이블. 테이블이 뭐예요? CAD에서 테이블이 뭐였어요? 영어로 테이블이 한국어로 뭐예요? 표. 맞습니까? 맞아요? 표 만들기가 테이블이잖아요. T, B, 테이블, CAD에서 테이블 만들어 봤었죠? 표 만들기. 이렇게 표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내가 스펙트럼으로 할 건지 시스템으로 할 건지 이렇게 블랙바디로 할 건지 정해진 틀에 의해서 딱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똑같은데 똑같이 인덱스에 있는 블랙바디를 똑같이 줬는데 느낌이 좀 다르죠. 요거는 RGB 값에서 시작한 거고 요거는 그레이스케일 모드에서 시작한 놈인데 예, 다르죠. 결과가 예,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시스템이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첫 도화지의 이 모드 자체가 그레이스케일 모드로 시작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타는 효과의 세트는 그레이스케일 모드와 인덱스 컬러 테이블의 블랙바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첫 스타트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걸로 만들었느냐죠.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얘를 컨트롤 A 하시고 얘를 컨트롤 A 하시고 컨트롤 A 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N. N 했어요? 여기서 얘를 RGB가 아니라 그레이로 바꾸라 그랬는데 안 바꾸고 그냥 크리에이트 누른 사람들. 선생님 저 깜빡하고 그냥 했어요. 그럼 여기 RGB라고 뜨잖아요. 맞죠? 맞죠? 이거를 시작할 때 여기를 그레이스케일로 바꾸라는 말인데 이걸 그레이스케일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깜빡하고 이렇게 눌러버렸어요. 그럼 여기가 RGB라고 떠버리면 안 된다고요. 아까 결과가 틀렸잖아요. 맞죠?
다시 하지 말고 여기 이미지에 모드에 이걸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인덱스 그레이스케일 이렇게 이미지 모드 그레이스케일 얼마든지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알겠죠? 이미지 모드에 그레이스케일 이렇게 해서 그냥 디스커드 눌러주시고 여기가 그레이라고 이렇게 그레이 8비트라고 떠야 돼요. 뜨나요? 뜬 사람들은 알파벳 T 눌러서 Alt Delete 검은색 채우기 알파벳 T 눌러서 검은색 채우기 됐나요? 검은색 채웠으면 문자를 써볼게요. 타이틀 문자 색깔 흰색 문자로 파이어 여기 위에 문자 색깔 요거 흰색 여기 위에 문자 색깔 흰색 다 되면 클릭 레이어 클릭 됐나요? 글씨 썼나요? 글씨 다 적으셨나요? 자, 글씨를 다 적었으면 얘를 뭘로 만들으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문자로 하란 얘기입니까? 그림으로 만들으란 얘기입니까? 그림으로 만들어라. 레스터라이즈 타입으로 변경해라. 오른쪽 마우스 썸네일에서 오른쪽 마우스 레스터라이즈 타입 일반 이미지가 되어버려 버려라. 레스터라이즈 타입 네, 일반 이미지가 되어라 하는 거죠. 일반 이미지로 바꿔주어라. 됐나요? 레스터라이즈 타입 됐나요? 레스터라이즈 타입 일반 이미지 됐나요? 연재님 집중 눈빛이 막 바빠요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나는 왜 없지 막 집중 집중 자 이제 이 안쪽에 글씨를 구멍을 좀 뚫어주고 싶다라면 안쪽에 글씨만큼 까만색으로 채우든 해주면 되니까 일단 글씨를 선택 영역으로 부르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글씨를 선택 영역으로 찍어서 부르세요. 컨트롤 키 썸네일 뿅 컨트롤 키 누르고 연진님 제 얘기에 집중하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 클릭 뿅 선택 영역으로 부르게 그냥 제 얘기에 집중하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 뿅 명현님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 뿅 집중 얘가 지금 선택 영역이 약간 작아져야 돼요. 선택 영역이 지금 현재보다 살짝 작아져야 되니까 Select Modify Contract Select Modify의 Contract 4픽셀 정도만 안으로 작게 갈게요. Select Modify Contract 4픽셀 정도만 안으로 작게 가서 검정색 채울게요. Alt Delete나 이런 걸로 검정색 채울게요. 검정색. Alt Delete나 이렇게 해서 검정색 채울게요. 선생님, 레이어를 선택해야 채워집니다. 파이어 레이어 선택을 해서 Alt Delete. 선택 영역 해제. Ctrl D. 좋아요. 나이스. 선택 영역 해제했나요? 자 이제 얘가 이렇게 화르르 하고 이렇게 휘 하고 이렇게 휴 올라가야 되고 꾸불꾸불해져야 되고 막 그러는데 꾸불이는 나중 문제고 휘 하고 이렇게 휴 하고 가는 게 바람이거든요. 바람? 근데 여러분 바람은요 좌우로만 불어요. 위 아래로는 못 불어요.
바람은 어디로만 분다고요? 좌우로만 불어요. 그래서 얘가 슝 하려면 그 이 도화지 자체가 뒤집어져야 돼요. 이미지 자체가 돌아야 돼요. 90도가. 그래서 다 같이 이미지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이미지 로테이션. 요거 90도 시계방. 예, 클락 레이즈가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렸나요? 이미지가 시계 방향으로 돌았나요? 나이스. 바람을 불어 보겠습니다. 필터의 스타일라이즈. 밑에서 세 번째 스타일라이즈의 윈드 맨 밑에 필터 스타일라이즈 윈드 있어요. 필터의 스타일라이즈의 윈드. 그런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 안 되고 쩌짝으로 불어야 된 게 쩌짝으로는 여기 from left 눌러주면 되고 윈드 있고 블래스트 있고 스트링걸 있어요. 근데 블래스트는 좀 너무 세고 윈드 정도만 해서 오케이 한번 누르죠. 윈드 정도 해서 오케이 한번 눌러주죠. 됐나요? 한 번만 바람이 더 불었으면 좋겠거든요. 방금 썼던 필터를 반복해주는 거 컨트롤 알트 F 컨트롤 알트 F 누르면 반복적으로 필터가 한 번 더 사용되죠. 컨트롤 알트 F 필터 반복됐나요? 좋아요. 이제 이미지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이미지 로테이션 90도 요거죠. 시계 반대로 이제 해야 돼요. 아까랑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로 다시 돌아왔으면 이제 꾸불꾸불 해줘야 되겠죠. 꾸불꾸불 맞아요. 자 꾸불꾸불 해주는 거 꾸불꾸불 필터 디스톨트 왜곡이죠. 왜곡 디스톨트 리플 필터 디스톨트 리플 좋나요? 필터의 디스톨트의 리플 좋나요? 미디움 말고 스몰 하게 되면 아하 라지로 할까? 아니야 미디움 얼마가 예쁠까? 스몰 뭘로 하라고? PD는 뭘로 돼 있어요? 그냥 리플이라고만 써있구나. 그냥 미디움 하죠 뭐. 네 미디움에 대충 주고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꾸불꾸불 됐나요? 꾸부렁꾸부렁 됐나요? 꾸부렁꾸부렁 됐으면 여기 약간 연기처럼 이 다치툴, 손가락툴 이거 꽉 눌러볼까요? 제게 지금 렌더링을 걸고 있어갖고 다치가 아니라 스머지 툴인데 제가 다치라고 써놨나요? 아이씨 스머지 네, 손가락 툴 필기를 수정해야 되겠네요. 다치가 아니라 스머지입니다. 스머지 요걸 스머지를 하실 때 여러분 내 포토샵 어디로 날라갔지? 스머지를 하실 때 봐봐요. 하실
하실 수 있을랑가 모르겠네.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끝에서 손을 떼셔야 돼요. 두두두두 가다가 맨 마지막에 손을 싹 떼면서 두두두두두 하다가 탁 떼면서 이렇게 두두두두두 하다가 올랑올랑올랑올랑 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빠다닥 하면서 호도도도도 하다다다닥 마우스를 막 손 떨듯이 하다닥 움직이면서 올라가 보세요. 손가락 스머지 해보세요. 네, 이렇게 호도도도도 좌우로 겁나게 빠르게 흔들면서 호도도도도 네 좌우로 엄청 빠르게 으악 흔들면서 예 네. 엄청 빠르게 흔들면서 끝에쯤 갔을 때 손을 떼시면 돼요. 마우스에서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연기 느낌 나게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죠. 약간씩 문질러 주시고 스머지 툴을 이용해서 문질문질 좋아요. 됐을까요? 됐을까요? 자, 파이어 됐으면 가서 이제 필기한 대로 가보죠. 이미지 모드 현재 그레이스케일 모드를 인덱스 컬러로 바꿔줍니다. 인덱스 컬러 두 개의 레이어를 합치겠느냐 물어보면 오케이 하시고요. 인덱스 컬러를 바꿨으면 가서 다시 이미지 모드 맨 밑에 컬러 테이블 그레이스케일로 되어 있는 애를 블랙바디로 바꿔주시고요. 오케이를 누르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나요? 네. 이렇게 불 효과를 나타내기는 해봤는데요. 저장하시고, 아이고, 저장할 필요 있을까요? 뭐, 네. 여러분들은 요거를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첫 블랙, 불타는 효과 할 때 처음에 스케일 모드를 그레이 스케일로 시작해서 인덱스 갔다가 컬러 테이블에 블랙바디. 아시겠죠? 요 인덱스 컬러가 어떤 고정된 틀 안에 있는 색깔, 표 안에 들어있는 색깔 모드로 변경한다라는 겁니다. 표 안에 들어있는 모드로. 그래서 지금 딱 정해져 있는 블랙바디라는 어떤 그 표가 형상이 딱 정해주는 형태로만 하게 되면 불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저장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닫으시고 더 많이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좀 열어서 양초. 아 이거 좋다. 초가 불이 안 켜진 초가 어디 없을까? 좀 두꺼운 불이 안 켜진 초가 어디 없나? 양초도 하나 갖고 오고 양초 이미지 어? 여기 있다. 양초 이미지를 하나 캡처 떠서 포토샵으로 오시고 불 효과를 한번 쉽게 만들어 볼게요. 파일 new 사이즈는 500 500 72의 RGB 500
572 RGB. 500에 500에 72의 RGB 검정색 쏟아붓기. 검정색 쏟아붓기 컨트롤 V로 초 붙여주기. 컨트롤 V로 갖고 온 초 붙여주기. 배경은 퀵 셀렉션 오브젝트 셀렉션으로 배경 날려버릴게요.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갖다가 붙여놓은 초에 선택을 해주면 배경이 날아갈 거예요. 아, 아니네. 아, 그래. 이렇게 선택 영역을 여기도 같이 잡아서 위에도 위엔 안 잡히나요? 컨트롤 J를 해볼게요. 왜 위엔 안 되냐? 선택은 해놓고 왜 안 되냐?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라쏘 툴로 바꿔서 이렇게 선택을 대충이라도 해주고 선택을 대충이라도 해놓고 이걸로 퀵 오브젝트 셀렉션 하고 눌러주면은 아니지 그게 아니지 내가 뭐라는 거야 라쏘 툴이 선택 아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 요거 눌러보시겠어요 잘 안되니까 오브젝트 셀렉션을 한 다음에 여기 렉탱글을 라쏘로 바꿔서 렉탱글을 라쏘로 바꿔서 요렇게 선택 좀 잘해주라고 대충이라도 좀 이렇게 아 안 잡혀 열받네 아니 잡아달라고 에휴 됐네요. 그냥 라쏘 툴로 추가할게요. 폴리곤 라쏘 툴로 더하기 누르고 내가 한다 내가 씨 이렇게 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못하면 컨트롤 J 사진 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놓을까요? 아이고 초 하나 놓기 힘드네 너무 작은 사람은 좀 키워주시고 너무 큰 사람은 좀 작게 하시고 이렇게 주변에 빛이 있어야 되니까 좀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서 더하기로 찍어서 이렇게 컨트롤 J 잘 되셨어요 대충 놓고 할게요. 자, 조명을 우리가 켤 건데, 선생님. 이 불은 우리가 지금 만들 건데, 있는 걸 갖고 오시면 안 되고. 자,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갑니다. 펜툴. 펜툴 눌렀나요? 하나,
둘 그냥 좀 크게 이렇게 할게요. 하나 둘. 아 여기 패스로 놓고 하세요. 여러분 펜툴 여기 패스 경로만 있어야 돼요. 경로만 쉐이프 선이 그려지지 않게. 하나 둘 살짝만 크게 했다가 나중에 조절하면 되니까. 하나 둘 했나요? 경로 만들어졌으면 레이어 추가하고 할게요. 레이어 추가 필터 렌더 요거예요. 플랜 자 이쪽에 오시면 여기 캔들이 아마 6번일 거예요. 6번 캔들라이트 6번 있나요? 오케이 반대로 할 걸 그랬네요. 취소하고 다시 해야지. 펜툴을 밑에서 위로 찍어야 되는군요. 이게 불의 방향이네.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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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 이렇게 이렇게 찍어줘야 되네요. 맞죠? 그쵸?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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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가야 불의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렌더 레이어 추가해서 렌더 플레임 캔들 너비 조절 가능하고 웨이트 얼마나 크게 할 건지 작게 할 건지 웨이트 조절 퀄리티 미디움 하이 베리 하이 베리 슬로우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다. 일단 오케이. 내가 그려놓은 경로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불이 만들어집니다. 맞아요. 필터 렌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를 이제 컨트롤 T로 크기를 패스는 버려도 되고요. 패스는 필요 없고요. 얘를 컨트롤 T로 크기를 조절한다든가 하고 요 놈을 밑에를 못 조이고 싶다. 컨트롤 T 컨트롤 T 누르고 어제 배웠던 거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아래쪽이 벌어진 게 싫다. 나는 조절하겠다. 어제 배웠던 거 요거 랩 컨트롤 T 랩 오른쪽 마우스에 랩 요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따로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여준다든가 이런 게 되겠죠. 랩 랩이요 랩 컨트롤 T 오른쪽 마우스에 랩 랩 씌우기 할 때 랩이에요. 랩핑한다 랩 불의 모양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합성 모드는 밝은 것만 남아라. 스크린 하면 더 좋고요. 스크린 내지는 컬러 닷지는 너무 센가? 스크린이나 노말이나 별반 다를 게 없네. 워낙 밝아서. 그렇게 하고 밑에 내려가서 이 양초에 번툴로 양초의 초끝을 태워주면 좋겠죠? 번툴로 이렇게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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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시커멓게 양초의 이 초끝을 좀 태워줘야 되겠죠? 이렇게 태우기로 맞아요? 네, 번툴로 초끝을 태워주고 이제 주변이 밝아져야 되겠죠? 맞습니까? 조명빛 레이어 추가 검정색 추가 합성 모드요? 조명 합성 모드요? 어허 조명 어허 이거 안 나오면 100번인데 컬러 닷지 안 까먹었죠? 네. 여기서 색깔을 약간 저거 색깔하고 약간 비스그무리하게 누리끼리한 색깔 골라가지고 슬라만에 붓의 색깔을 약간 누리끼리하게 골라서 오파시티를 은하게 한 10%
10%로 이렇게 컬러 다치로 뿅 한번 찍고 키워서 두 번 뿅 세 번 네 번 맞아요? 네. 요게 조금 더 밝으려면 이렇게 채도가 좀 이게 명도가 높아야 돼요. 위쪽에서 놀아야 돼요. 명도가 높게. 그래서 레이어 추가하고 검정색 합성 모드 컬러 닫지. 조명의 색깔을 약간 비슷하게 밝은 주광색을 골라서 브러쉬 10% 뿅. 한 번, 두 번, 세 번,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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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밝아져라, 밝아져라. 밝아지는 거 보이세요? 네, 배경이 완전히 검은색이면 잘 안 밝아지게 보일 수 있어요. 여기가 배경이 약간 컨트롤 U로 조금 이렇게 회색일 필요가 있어요. 살짝은 빛이 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이 완전히 검은색이면 밝아질 수가 없거든요. 이 배경 색깔이 100% 블랙이면 더 이상 밝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 100% 얘네들 다 포토샵 합성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 있죠? 이거 100% 포토샵 합성이거든요. 네,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만약에 이런 이미지가 있다. 이 느낌을 나는 내고 싶다. 펜툴로 네, 이렇게 제품을 들어가서 제품이 불이 안 들어왔을 때 제형을 보고 싶은데 다 그래 뭐 이거다. 제형을 안 보여주냐? 아니 불이 좀 꺼졌을 때도 보여달라고. 참 나원 죄다 불을 켜놨네. 네 여기 좋아. 이게 사진이 좀 약하니까 이걸 좀 세게 불을 나타내야 되겠다. 한번 보죠. 펜툴로 하나 둘 펜툴로 그려놓고 나서 레이어 추가하고 와이어 렌더 플레임 요거를
좀 이렇게 바꿔보면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죠? 길이, 불 길이, 불 길이, 불 너비, 그죠? 불의 너비, 앵글, 컬러 다치 한번 해볼까? 이거 어떤가? 오, 나쁘지 않은데? 그죠? 예. 네. 요렇게 조절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패스는 버려도 되고요.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원근감도 좀 주고, 불이 넘치면 안 되는 구간은 마스크도 뿌려서 검정색 붓으로 살랑살랑 가려주고, 이렇게 불이 넘치면 안 되는 애들은 아니지, 그냥 아예 딱 잘라버려야 되는구나. 검정색 칠해버리고. 맞죠? 네. 마스크로. 이렇게. 뭐, 주변에 이렇게 불만 있는 게 싫다. 그럼 난 좀 밝아져야겠다. 그럼 아까 배운 대로 검정색 채우고 컬러 닫지. 주변이 이렇게 많이 어둡기 때문에, 주변 머리가 이렇게 어두우니까, 이 불 때문에 주변이 좀 이렇게 환하게 비추는 거 하고 싶다. 그러면 검정 칠하고 컬러 닫지 주고, 붓 이용해서 터치 터치. 맞아요? 맞아요? 요런 식으로. 맞아요? 네. 리터칭. 오케이. 쉬는 시간. 오늘 여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엄청 많이 쓰실 거예요. 리터칭 들어가서 상당히 많이 쓰실 거예요. 연습 많이 하세요. 이 부분은. 뭐 안 되셔요. 네, 왜요? 망한 거 버리면 되는 거. 레이어 추가해 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거 배운 건 너무 중요하니까 까먹지 마세요. 필터의 렌더의 트레이.
아니 아니 밀도가 밀도가 아니라 또 아예 도 전개도 밀도가 좋아서 얘는 뭐고 얘는 뭐예요? 그냥 엄마님 댁도 복사하는 거예요. 근데 백승하고 있어요. 언니 되게 잘한다고. 아, 저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를 900으로 맞춰야지. 아니. 이거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달라. 얘는 맞췄네. 네, 오른쪽도 900으로. 아니지. 얘는 900으로 맞추는 것보다 이 그림이 맞는 그림이니까. 크면 클수록 오차가 적어요. 크면 클수록 900은 작잖아요. 그럼 오차가 생겨요. 크면 클수록 오차가 적기 때문에 스케일. 엔터 찍고 R엔터 R엔터 아, 여기 그림의 요 끄트머리에서부터 찍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까지 찍고 피엔터 그걸 얘랑 똑같이 맞추는 거야. 찍고 찍고 내려가서 찍고 이렇게 큰 걸 맞춰줄수록 오차가 적어요. 알겠죠? 최대한 큰 걸 맞춰주는 게 좋다. 작업하면 되고. 이거 아직도 안 했나? 아니, 그 어제 했는데 날라갔어? 네. 축하하네. 마음대로 해요. 이거 버리는 거잖아 이거. 없네. 5시 23분에도 그건데? 어제 한 거가 뭐 있긴 한겨? 한 거가 없네. 5시 23분에도 저건데. 어쨌든 다시 해야겠네. 저거 이제 하고 저거 하고 이쪽은 벽이 아니야, 소연아. 이거 테라스 지붕 밑에 거 보이는 거. 이거 2층이지. 네. 여기 지붕 밑에 1층 지붕 보이는 거야. 아... 여긴 다 벽이 없어져야 돼. 엄연히 벽선이 여기 뒤에 있잖아, 진하게. 밑에 1층 지붕 보이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다 날아가야 되는 거야. 그냥 거기 뭘 선을 긋고 있냐, 이 새끼야. 필레 타면 되지 이렇게. 이게 F 하면 되지. 네가 그렸니 여길 또? 애써서. 그래서 이거 2층 할 때는 벽체를 갖고 가기보다는 센터를 그냥 가져가서 해도. 근데 뭐 거의 다 맞네 이거. 여기는 맞아 이거 있어야 돼. 여기 벽체 있어야 되고. 여기는 아마 뚫릴 거야. 이거 창문일 거야. 아, 창문. 이거 창문, 창문. 여기 기둥 있어야 되고, 창문, 창문. 밖에 뚫려서 밖에서 보이는 거 아예. 근데 1층은 기둥이 없는데. 응? 벽체에 부대끼고 사는 거지 얘가. 벽체에 부대끼고 있는 거지. 벽체 지지하고 사는 거지. 벽체 1층 벽체에 딱 맞는 모서리에 꼭지점에. 뭐해? 아 진짜 씨 이게 초야? 뒤집어 컨트롤 T 뒤집어
뒤집어야 될 거라뇨. 이것도 해보라니까 안 해보고. 자기가 그려야지, 자기가. 아, 그게 아니라요. 그, 저희 벽 할 때 옥셋 해가지고 그렇게 맞추잖아요. 근데 가구도 옥셋 해가지고 300, 400 이렇게 맞춰야 되냐고. 가구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건 내 마음대로 위치해도 상관없다는 얘긴데. 이 가구의 크기는 정해져 있을까 없을까? 없어? 너는 가구 너는 가구 살 때 얼마나 센치인지 가구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막 갖다가 들이밀어? 이런 거실장에 이거 이것들은 거실장 사이즈를 보고 이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치수는 내 마음대로이지만 이 가구 자체의 이 네모는 정해진 바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 거실장이라고만 쳐봐도 나오지 않을까? 실장. 안 그래? 가로세로 길이가 가로세로 길이가 없을까 얘가?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너는 이런 거 살 때 세치 안 나오면 이런 거 안 보고 사냐 혹시? 네가 산 적이 없겠지. 내가 잘못했네. 자. 오늘 배운 요거 까먹지 마세요라고 알겠죠? 필터에 뭐시라고요? 필터에 랜드의 플레임 맞아요. 펜툴로 그려놓고 펜툴의 시작점에서 끝점까지를 향해 불꽃이 만들어진다. 오케이요. 완전 중요합니다. 터치할 때 자주 사용하실 거예요. 자, 파일에 오픈. 29일차. 광선 입체 구. 시작할게요.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M, 검정색 채우기. 컨트롤 A, C, M, 블랙 채우기. 배경에다가 검정색 채워주세요. Alt Delete. 얼른 따라오세요. 엄마 베이비 영. 얼른 따라오세요.
뭐매 이베 영 따라오세요. 뭐매 뭐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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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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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거 아니니? 니 거 아니니? 니 거 아니니? 뭐해? 니 거 아니니?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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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니까 도와지 안 아니 그니까 도와지 안 만들고 뭐하냐고. 나 벌써 지금 도와지 만들고 까만 도와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하냐고. 도와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하냐고. 열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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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누르고 디 누르고 디 누르고 디 누르고 한글이다 알파벳 우리 좀 빨리 채워라.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좋아요. 좋아요. 도형 툴. 여기. 여기. 도형 툴로 가서 원형 도형 툴. 원형 도형 툴. 쉐입 도형 툴. 쉐이프. 쉐이프로 하겠습니다. 색깔은. 색깔은. 파랑 아무거나 대충. 진파랑 아무거나 대충. 원형 도형 툴. 원형 도형 툴. 파랑 아무거나 대충. 파랑 아무거나 대충. 진파랑 아무거나 대충. 도형을. 도형을. 어머나, 제가 지금 도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도형이라고 그랬어요? 네. 제가 지금 도형이라고 그랬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도형을 나중에 할게요. 도형을 나중에 할게요. 네, 동그라미를 나중에 하고 동그라미를 나중에 하고 밖에 먼저 할게요. 뿜뿜이를 먼저 할게요. 밖에 뿜뿜이. 밖에 뿜뿜이. 밖에 뿜뿜이 먼저 합니다. 뿜뿜이 먼저 합니다. 네모마키 툴. 네모 선택 툴로 가이드를, 네모 선택 툴로 가이드를 절반을 딱 갖다 이렇게 세로로 절반을 딱 갖다 껴자 놓고 절반을 잡아서 흰색을 칠해 주세요. 절반을 잡아서 흰색을 칠해 주세요. 절반을 잡아서 흰색을 칠해 주세요. 왜 위아래로 안 칠했냐면 바람은 좌우로만 보니까요. 맞죠? 바람은 좌우로만 불기 때문에 바람은 좌우로만 불기 때문에 오른쪽에다가 흰색을 오른쪽에다가 흰색을 채웠으면 바람이 아마 흰색이 쭉 진행이 되려면 오른쪽 오른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와야 될 거예요. 필터에 스타일라이즈 윈드 from right from right 필터에 스타일라이즈의 윈드 from right 오른쪽으로부터 바람이 오른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게 흰색이 오른쪽에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오케이를 한번 눌러 바람이 살랑 불었으면 바람이 살 알트 불었으면 컨트롤 알트 F 두 번 바람이 불게 해주죠. 딱 두 번 바람이 불게 해주죠. 두 번 바람이 불게 해주죠. 아 안 예쁘다 취소. 아 안 예쁘다 취소. 안 예쁘다 취소. 바람을 블레스트로 불게 바람을 블레스트로 불게 할게요. 취소하고 스타일라이즈 윈드 블레스트로 한번 번 블레스트로 한번 불고 블레스트로 한번 불고 블레스트로 이렇게 한번 블레스트로 이렇게 한번 불고 윈드로 한번 불까 말까 윈드로 한번 불까 말까 윈드로 불어줄까 말까 불어줄까 말까 윈드로 할까 윈드로 할까 아, 오케이 윈드 한 번만 할게요. 윈드 한 번만 할게요. 블레스트로 한 번 블레스트로 한 번 윈드로 한 번 블레스트 한 번 블레스트 한 번 윈드 한 번 윈드 한 번 할게요. 선택 영역 해제 안해서요. 선택 영역을 해제하지 않으면 됩니다. 됩니다.
자, 바람을 두 번 불었으면 배를 회전시켜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저번에 혹시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는데 아시안게임 하면서 이렇게 줄 들어있던 거 동그랗게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렇게 줄 이렇게 검은색 흰색 줄 있다가 이렇게 슉 하고 말았던 거 기억하세요? 그게 필터가 뭐냐면 필터에 디스톨트의 폴라코디네이트라는 앤데 이 폴라코디네이트라는 놈이요 가로줄로 돼 있을 때만 이렇게 말려요. 세로줄로 돼 지금 이게 세로 방향일 때 말 수가 없어요. 가로 방향에서 X축에서만 이렇게 또로록 말려요. 그래서 얘를 돌려야 돼요. 이미지. 이미지 로테이션. 캔버스 버티컬. 이미지 로테이션. 요걸로. 네. 시계 반대쪽으로. 돌려주시면 될 것 같고, 시계 반대쪽으로. 시계 반대로 돌린 사람들만 필터에 디스톨트에 폴라 코디네이트 하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자, 필터의 콜라 코디네이트가 됐으면 얘가 밖으로 조금 더 촉하고 커져야 되잖아요. 맞죠? 이거 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시안 게임에서? 태권도 사진 촥 했던 거 기억나요? 필터의 블러의 레디아이 블러 레디알 블러 밑에서 네 번째 줌으로 스핀이 아니라 줌 100% 10% 말고 100%요 선생님. 오케이. 밖으로 촤 하나요? 촤 밖으로 촤 오케이. 밖으로 촤라라. 필터에 블러의 레디알 블러 줌 100% 되어 됩니까? 베스트로 할 걸 그랬다. 어쨌든 됐어요. 왜 이렇게 버퍼링이 심하죠? 뭔가 머리가 멍하고 이상하다. 버퍼링이 왜 이렇게 심하죠 오늘? 아이고 한번 더 할까 말까 더 할까 말까. 한 번쯤만 더 해볼까요? 한 번쯤만 더 해도 예쁠 것 같은데. 필터의 블러에 레디알 블러. 한 번 정도만 더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됐나요? 색깔이 변해야 되네요. 컬러가 맞죠? 컨트롤 U 체크. 채도만 올려주세요. 밝기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밝기 건드리면 따뜻하게 밝아져요. 채도만 올리시고 색깔 푸른색으로 이렇게 푸른색 계열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나요? 컬러라이즈 하셔야 돼요. 무채색에서 컬러로 갈 때도 컬러라이즈. 유채색에서 무채색으로 갈 때도 컬러라이즈. 됐습니까? 나이스. 좋아요.
자 이제 어, 이제 고용 좀 꺼낼게요. 야 임마. 집에서 해. 벌써 도용 좀 꺼내놨어? 똑똑이. 알았어. 짜증내지 마라. 좀 작게 해야지. 도용틀을 하나 꺼내보도록 할게요. 원형 도용틀 쉐입으로. 이렇게 Alt랑 Shift 눌러서 Alt랑 Shift랑 같이 눌러가지고 이렇게 정원으로 쫙 꺼내줄게요. Alt랑 Shift랑 눌러서 꺼내셨을까요? 꺼냈어요. 사실 색깔은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컬러 오버레이 썼어요. 그라데이트 오버레이요. 참.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한번 줄까요? 필 FX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안쪽이 제일 첫 번째 컬러가 여기 레디알로 주세요, 여러분. 레디알 해가지고 가운데 센터가 여기 오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첫 번째 색상이 약간 밝은 하늘색이에요. 이렇게. 약간 청하늘색. 녹색이 약간 첨가된 청하늘색. 녹색까지는 아니고. 약간 하늘색이고요. 약간 찐 하늘색. 두 번째 색깔이 찐청입니다. 굉장히 찐청입니다. 남색 같은 찐청에 첫 번째 색깔이 좀 많이 밝은 하늘색. 요렇게? 어디 있니? 아, 색깔을 모르겠어, 이거. 어느 위치야? 아, 여기구나. 아, 요런 하늘색이구나. 여기쯤 하늘색인 것 같아요. 여기 하늘색쯤인 것 같아요. 여기쯤? 초록색과 파란색이 경계 사이에 있는 하늘색이? 190? 85? 100. 좋네. 190? 85? 100. 이렇게 하고 얘가 청색이 더 많아요. 하늘색이 조금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 돼요. 약간. 이게 딱 중앙이 아니라 약간 청색이 더 많은 듯한 느낌? 스케일을 줄일까? 이렇게 스케일을 줄여도 되겠다. 그럼 뭐 이제 글씨 잘 갖다 놓고 사진 갖다 놓고 하면 되니까 기본 틀은 잡혔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청색
찐청 찐청 주시고 하늘 색 주시고 레디알 원형 타입으로 해주시고 원형 타입으로 해서 놓으시고요. 파일의 오픈으로 하늘 사진, 구름 사진을 가지고 와서 컨트롤 A, 컨트롤 C, 여기다 컨트롤 V로 덮어주고 밑에 있는 동그라미 만큼만 하늘이 보여라 하려면 클리핑 마스크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했는데? 클리핑 마스크를 했는데? 사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유가 뭐냐? 얘가 효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우선이거든요. 얘가 효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얘가 효과를 썼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얘를 레스토라이즈 레이어를 바꿔서 효과가 아닌 레스토라이즈 레이어 스타일 효과가 아닌 그냥 진짜로 그냥 진짜로 얘가 색깔을 갖고 이런 색깔을 갖고 있는 우리가 여기 있는 그라데이션 툴을 이용해서 색을 뿌린 것처럼 어떤 레이어 효과가 아니라 진짜 얘한테 색깔이 들어간 걸로 이렇게 해주고 레스토라이즈 레이어 스타일을 두번 정도 해주고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 여기 아이콘이 사라져요. 맞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클리핑 마스크 주고 이거 아마 합성모드 멀티플라이일 거예요. 멀티플라이 안 되실까요? 합성 모드 멀티플라이 하고 주시면 돼요. 멀티플라이라고 쓰여놔. 아, 그래. 개취 존중. 그라드는 또 오버레이 안 하십니까? 하시고요. 구름 사진 갖다 놓고 구름 사진 컨트롤 A 컨트롤 C 복붙 안 하십니까? 여기서 막 도형 줄 찔러 놓고 막 드래그 해 가지고 도형 그리고 막 난리가 났는데 여기 막 도형 그려 주고 레이어에 그냥 컨트롤 A, C, N 하면 되는 거죠. 컨트롤 A, 컨트롤 C 하고 닫고 여기다 컨트롤 V 하셔야죠. 아주 간단한 건데. 그죠? 클리핑 마스크. 클리핑 마스크. 알뜰히 누르고 찌르는 거. 명칭 까먹지 마시고. 멀티플라이 합성 모드. 멀티플라이. 어두운 것만 남아라. 자, 문자 써볼게요. 타이틀. 글씨 색깔은 상관없어요. 무엇이 되었든 없어질 거기 때문에.
글씨 색깔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쓰시고. 컨트롤 T로 크기 조절. 컨트롤 T로 글씨 크기 조절 됐으면 베베레는 보스 주기 전에 이거부터 하시면 되겠어요. 랩 텍스트. 이것도 버그인 것 같아요. 버그 정도 주시고 베베레는 보스 그리고 드랍 섀도우. 베베레는 보스는 이너 베벨로 할게요. 이너 베벨. 베베레는 보스 이너 베벨 뎁스 값 500 정도 사이즈는 1 소프트는 빵 각도는 130, 120 대충 그 정도 사이에서 소프트도 1로 할까요? 빵은 너무 그렇다. 이너 베벨 스무스 뎁스 값 한 500% 정도 하시고 사이즈 1 소프트도 1 앵글 120 이렇게 하고 드랍 섀도우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저게 있네요. 확실히 드랍 섀도우까지 주셔야겠네요. 드랍 섀도우 사이즈는 디스턴스 5 사이즈는 4 5 디스턴스도 5 사이즈도 5. 자, 색깔은 사라지고 효과만 남아라. 누구 없애면 되죠, 여러분? 필, 제로.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입체감이 들게 하려면 이 도형 툴한테 이너 섀도우 정도 주면 입체감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안 줘도 그만. 이너 섀도우는 선택사항. 필기 지금 필기 내용은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반대로 그냥 오른쪽에 아까는 저희 흰색 칠했는데 검정 전체 칠하기 전에 오른쪽에 검정색 칠해놓고 하는 거라 아까랑 반대예요. 좌우를 반대로 한 거예요.
길게 다 됐을까요? 길게 되셨을까요? 마지막 갈게요. 요거는 뭐 되게 쉬운 거니까. 파일의 오픈 마지막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1번 배움과 복습 이거는 뭐 새로 배우는 건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한 번만 더 그냥 자 색깔을 이렇게 사과 요 색깔을 변하게 해야 돼요. 요거예요. 배운 거예요 이미. 제가 예를 들어서 휴 집중 집중해 주세요. 휴 세츄레이션으로 얘를 이렇게 빨갛게 보이게 바꿨다고 쳐요. 다 변했죠? 다 변하면 돼요? 아니죠? 그러면 모든 검정으로 마스크를 가려주고 내가 변하게 하고 싶은 애만 흰색으로 칠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만 나는 흰색 딱 칠해주면 얘한테 여기만 흰색으로 이렇게 뚫어주면 고기만 변한 게 보이는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예, 이게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예요.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의 특징이 뭐예요? 얘가 생기면 밑에 있는 애들의 모든 레이어가 다 같이 변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얘는 마스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마스크를 써서 이게 적용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내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붓질을 만약에 해서 흰색 붓을 이렇게 칠해놨다? 그러면 밑에는 빨간 사과가 되는 거고 밑에는 빨간 사과가 되는 거고 위에는 초록 사과가 남는 거겠죠. 맞습니까? 마스크로 여기를 이만큼 하얗게 만들었으니 내가 휴 세츄레이션으로 준 변화가 여기는 보이고 위에는 안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간단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은 퀵 셀렉션 툴로 이번엔 저와 반대로 선택을 먼저 해놓고 이 사과를 선택을 해놓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휴 세츄레이션을 주면 마스크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기죠. 맞습니까? 자동으로 여기 마스크가 생기니까 여기 휴 세츄레이션을 주게 되면은 딱 그 사과만 변화가 느껴지죠. 맞죠? 맞아요. 다음 거 또 주는 거예요. 여기 또 밑으로 레이어로 내려와서 두 번째 사과 선택하고 휴 세츄레이션 또 주고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고 다음 사과 또 레이어 바꿔서 내려와서 다음 사과 선택하고 휴 세츄레이션 또 주고 별거 없죠? 다 배웠던 거죠? 색깔을 최대한 옆에 원본과 완성본과 수정본하고 똑같이 될 수 있게 찾아보세요. 그럼 이제 전문가들 눈에는 이런 데가 보여요. 이런 계단 현상 난데 안티알리아스 이런 경계선 부분 이런 경계진 부분이 얘랑 다르구나 라는 걸 느끼죠. 맞죠? 맞죠? 네.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과의 색깔이 요거구나 가서 이런 경계진 부분들을 이렇게 마스크를 붓으로 조금 더 브러쉬 흰색 브러쉬를 이용해서 흰색 브러쉬로 마스크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수정을 해주는 거죠. 맞아요? 이런 경계선이 못생겼으니까
요렇게 살짝 이렇게 수정을 해주는 거죠. 그죠? 좀 전까지는 그냥 경계선이 진하게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있었다면 요렇게 경계선이 요렇게 매질관들로 꾹 찍어가지고 퀵 셀렉션으로 뿅 찍어서 이렇게 있었다면 마스크를 조금 더 붓으로, 브러쉬로, 흰색 브러쉬로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끄트머리를 보정해 주는 거죠. 그죠? 이해돼요? 네, 이런 경계선. 이거 얼마나 못생겼어요, 이게. 딱 끊어져가지고. 모 아니면 도, 이렇게. 예. 네. 얘처럼 좀 이렇게 자연스러워 보여야 되겠죠? 수정할 때는 마스크를 가서 수정해 줘야 되겠죠? 이 마스크에 흰색을 더 첨가해가지고 뭐 이렇게 경계선을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한다는 거죠. 대신에 사각꼭지가 색깔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각꼭지의 색깔이 안 변하게 하려면 여기는 검정색으로 다시 칠해줘야죠. 사각꼭지 색깔은 변하지 말아라 할 거면 이 부분은 검정색을 칠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각꼭지 부분은 색깔이 변하지 않길 바란다면 검정색을 칠해주고. 사각꼭지가 색깔이 안 변할 거면 이 부분에 흰색이 있으면 안 되겠죠? 꼭지 부분에 이렇게 검정색이 들어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흰색이 있으면 여기 변화된 게 다 적용돼서 보이는 거니까. 오늘 포토샵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